안녕하세요. 투데이 스튜디오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했는데 슬슬 입담이 돌아오네요. 쉬는 시간 동안. 예. 아, 오랜만에 또 리뷰를 하니까 정신이 없었던 상태에서 지금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메탈리카가 내한합니다. 내년 1월. 네. 크,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우리 저기 정학수 PD님 가신다고. 지금. 근데 굉장히. 11월 15일은 제프에 오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세요? 아, 진짜요? 네. 그것도 몰랐네. 요즘 뭐 하고 사나 보네. 16만 5천 원 표 빨리 사세요. 제가 또 존경한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예. 백형 이번에 오면 아마 돌았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메탈리카로 네. 돌아가서 얘기 네. 메탈리카 시그네처가 입고되었습니다. 네. 정말 메탈리카 최고의 후회자 기타가 누구냐 하면 ESP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 ESP 아무도 모를 때 메탈리카가 네. 들고 나와서 LTD가 이제 ESP 산하 이제 네. 예, 기업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그 입김으로 ESP가 일어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산하 모델인 LTD가 네. 이제 나왔습니다. 네. 메탈리카 벌처 모델로 네. 나왔는데 자 그래서 ESP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시그네처 제임스 애플. 근데 예전에 시그네처가 아니었죠. 네. 시그네처 아닌 ESP가 만들어준 제임스 그가 원하는 익스플로, 걸로 그냥 익스플로러식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당시 분이 익스플로를 가장 선호하시고 많이 쓰셨었는데 뭐 요즘에 플라잉 블루도 많이 쓰시니까요. 또 근데 라이브 때도 요즘 또 깁슨 제품도 솔솔치 않게 또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돈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기타를 쓸 때 엔도저를 받을 때 엔도저의 기본은 악기를 받는 게 그렇죠. 아니고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보다 한 단계 넘어서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제프 백 시그네처 기타라는 게 있나요? 제프 백이 있죠. 팬더에서. 에릭 크립턴도 예.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름이 걸린 기타가 팔릴 때마다 또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렇죠. 진정한 엔도저 모델 거기까지 가는 건데 메탈리카는 그냥 제임스 필드 그 회사가 일어섰죠. 월드로 그렇죠. 월드 예. 클래스로 그렇죠. 바뀌었죠. 월드 클래스를 일어섰죠. ESP 덕분에. 그러니까 메탈리카한테 돈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형이 돈 이제 필요 없어 할 때 좀 잠깐 또 떠나 있다가 뭐 또 준다고? 그래 뭐 그럼 요새 아이들도 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줘봐 이렇게 돼서 네. 그 뭐 이게 테크 보면요 진짜 딱 그 무슨 컨테이너 딱 차 딱 들어와가지고 딱 내리면 전부 다 ESP 쫙 예. 코디네이터가 옷장을 네. 내놨는데 다 검은색 옷이 아데랑 다 네. 똑같은 네. 거 나이키 네. 뭐 이런 네. 거. 하여튼 뭐 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시그네처가 나왔는데 이제 ESP의 아래쪽인 LTD 네. 이쪽에서 나온 거죠. 네. 정식 그러니까 ESP보다 좀 하위 라인인 거죠. 네. 뭐 이제 LTD와 ESP는 이제 하나입니까? 예. 네. 뭐 깁슨과 저기 갑자기 뭐야? 에피폰 사이랑 같은 그런 가격대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ESP는 원래 되게 비싸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스펙적으로 이제 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이제 또 뭐 어쨌든 재료에서 예. 조금씩 까는 건 그렇죠.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장인의 인건비가 빠지는 겁니다. 네. 그 대량 생산으로 바꾸는 거고요. 항상 이런 제품들은 픽업 사양은 또 동일하게 항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픽업을 깎아서 뭐 이렇게 뭐 많이 남지나 뭐 예. 내려가지 않거든요, 가격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임스 애필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됐다고 예. 내한 공연 때 또 들고 오시려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다음에 어쨌든간에 이제 외모부터 한번 설명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호가니 바디예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트 피니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광이 항상 없어요. 이 형은 저희가 벌써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임스 애필드 시그네처 지금 세 번째입니다. 3탐이다 벌써. 네. 전부 다 커크햄이 시그네처보다 많군요. 커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한 투기 한 3년 동안 커크햄이 시그네처 커크햄이 투자한 이펙터만 내가, 예, 이펙터만 예, 그렇게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네요. 예. 상대적으로 커크 형은 그런 데 예, 욕심이 없어요. 예. 뭐 피스 요 맨 피스 피스 예, 이런 분이라고 예. 그 다큐 얘기 한참 아까 하셨었는데 Some Kind of Monster 여러분 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되게 재밌는 다큐고 한글 자막이 있을 겁니다. 한번 봐야겠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제임스가 참 기타를 잘 친다는 것도 그 영상에서 안 나오고 곡도 참 잘 친다는 거 가사는 라스가 잘 치고 투탑으로 가다 보니까 머리가 들다 보니까 그 켈베로스의 개 아세요? 지옥의 문지기를 예, 예. 그런 예. 그런 형국의 메탈리카 두 마리 머리가 있네요. 예. 서로 물 수도 있죠. 이렇게. 얼마나 많이 또 싸웠겠어요. 엄청 예. 싸우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또 해온 세월이 있으니까 또 그 가운데 극복되는 과정이 맨 처음에는 예. 한 편만 찍으려고 했대요. 예. 그 촬영 기자 근데 갔더니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몇 년간에 걸쳐 찍은 거예요. 그거 예. 따라다니면서 앞으로 라스는 이제 리듬 다이가 사실 트루실리오 워낙 대단한 베이시스트지만 라스 형이 요즘 버거운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탬버린으로 이제 전업하시고 작사가로서 이제 쭉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저라도 메탈리카 보러 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참 마호가니 바디까지 얘기했죠. 네. 요즘 넘어가서 이제 넥으로 네. 가겠습니다. 넥도 3피스 마호 많이 내기고 핑거보드는 에본입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딱 보자면 여기까지 봤을 때 정말 메탈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가득 찬 기타라는 메탈 하시는 분들은 매트 피니시가 일단은 좀 간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글로스는 좀 선해 네, 보이잖아요. 그렇죠. 선해 보이잖아요. 차 세고. 지옥에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 내연에 가득 찬 네. 느낌을 줘야 그렇죠.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 불타는 해골머리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걔 저게 마블 코믹스의 네. 아, 걔 뭐지? 고스트라이더. 고스트라이더. 고스트라이더의 오토바이가 무광이 좋아요, 유광이 좋아요? 유광. 지옥에서 돌아왔다. 네. 반짝반짝 빛나고 막 번들번들 번들번들하고 그럼 BGM부터 달라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왁스로 맨날 닦고 네. 이렇게 손 짐은 없어야 네. 되고 고스트라이더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다 이제 강렬한 메탈 사운드 그 생각해보세요 막 약간 막 스웨디시 팝 이런 거 나오면 블링블링하게 막 네. 연상이 안 되죠 매트 피니시죠 역시 그렇죠. 간지는 네. 그 다음에 픽업은 제임스 헤필드 시그니처 셋으로 저는 네.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쪽에서 나왔나 보네 EMG에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락킹 튜노 브릿지 네. 이제 튜노 브릿지 락킹 예. 락킹 브릿지라는 거죠. 예, 락킹 브릿지입니다. 전형적인 예, 뭐 그 깁슨 스타일의 테일피스와 네. 브릿지로 이루어져 있는. 근데 이제 여기서 예. 설명하는 게 브릿지와 테일피스가 스터드에서 빠지지 않게 락킹 처리돼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링 교체 시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서술해 놨습니다. 네. 아 이게 딱 한번 딱 들어가면 걸리게 돼 있구나 이게. 그렇죠. 네. 예. 안쪽에서 보니까 보이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네.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백문이 그 불여일청 그냥 네. 바로 소리 들어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일단은 요즘에 또 심심치 않게 또 플라잉 브이 많이 쓰시는데 예, 자 약간 이렇게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는 또 약간 뭉툭하게 디자인되고 예, 하, 정말 이 디자이너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정말 그 잠깐만 여담인데 플라잉 브이 이렇게 치게 되면 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칠 때 앉았을 때 이렇게 치잖아요. 네, 껴야죠 가운데 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약간 합의점으로 여기만 좀 이렇게 좀 아, 이렇게 곡선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 이제 뒷면만 예, 스탠버그사에서 이렇게 고정 스타일로 이제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대놓고 이제 쓰게도 해놓고 아무래도 조금 연주시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약간 불편한 게 있는데 예, 나름 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유니크하면서 그 뒤로 돌려칠 예, 때도 약간 불편할 것 같아. 예. 그 기타리스트 잘하는 짓들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날 때도 아, 어, 조심해야 돼요. 예, 이런 쉐입들은 조심해야죠. 타격감 있죠. 예, 예. 스타트 캐스터는 둥글해서 목에 예. 얹기가 얹는 게 예. 되는데 그렇죠. 그 보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익스플로러 유저 아닙니까? 또 오래 쓰다 보니까 기스도 이제 슬슬 나와서 예, 이제 중고로 팔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의사 있으신 분들은 예. 임정훈 씨에게 그거 얼마냐고 한번 타진해 보세요. 이제 할부 끝났으니까 중고로 팔아야죠 이제. 카드값 메우고 네. 딴 걸로 가. 그렇죠. 만약에 그 팔리면 제가 또 같이 펌프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럼 소리 네. 한번 들어보죠. 네. 금방 끝날 것 같네요 이건. 네. 자 클린 사운드입니다. 뭐 안 궁금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얘는 개인적으로는 팬더 앰프가 의미가 없는 관계로 마샬 앰프만 통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야 날 좀 바라봐 하야 너는 나를 그 다음 가사 뭐죠? 좋아했잖아 후렴이 대박이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언니 밖으로 최순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이용이 예, 되네요. 이렇게 예. 아까 전에 제가 묵음을 들었는데요. 다크로 나가버리고 하기 전에 청와대. 다크로. 마음속에 묵음을 들었 마음의 소리 들었어요. 기승전. 아니 이게 너무 전 세계적으로 정치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근데 뭐 금전 비리, 친척 비리 참 많지만 샤머니즘 비리는 정말 처음 보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전대미문 비리였죠.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클린이었고요. 이게 산으로 가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또 잠깐 제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톤음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볼륨, 자, 예, 브릿지 픽업 볼륨,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어가 안 되죠. 그다음에 리어 픽업 볼륨 이렇게, 예, 맞아요. 예, 요걸 설명드린다는 깜빡했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 거 없이 가운데 놓고 그냥 볼륨으로 제어하면 되나요? 다 먹습니다. 둘 다 먹습니다. 이럴 때는. 그럴 때 베이스 투 볼륨 같네요. 그러면 블렌드도 가능하겠네요. 앞뒤 네. 볼륨 중간에 그렇죠. 섞어서 쓰는 예. 게. 근데 거의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이분들이 거의 리어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프론트 사운드가 거의 못 듣지 않겠습니까? 프론트 사운드. 그럼 진짜 기타에서 프론트 픽업의 의미는 뭔가요? 아니 저는 좋아하죠 이제. 근데 이분들 메탈리카 분들이 프론트 픽업을 많이 사용하지 않죠. 예, 뭐 클린 사운드도 많이 안 들어가고, 예, 뭐 발라드 곡이나 이런 거 빼고, 와. 예, 마스터 퍼펫츠 간주나 뭐 이런 것 등등등등 어떻게지?
등등등 그거 예, 저기 뭐 그런 거. 나팅 헬즈 매너 같은 거 칠 때 예. 마인한데 가끔 예. 헛발질해서 메이저로 갑자기 딱 쳐서 되게 웃긴 많이 봤죠. 예. 이렇게 연주하다가 별거 아닌데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그 커크 헤미스 치다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 진짜 웃겨요. 예. 형들이 이제 네. 형님들이 그렇죠. 예. 몇만 번 쳤을 텐데. 예. 근데 저도 공연을 봐봤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메탈리카 공연은 시간 좋은 거 봤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선동 기질이 뛰어난 네 명이 무대에 있는 네. 건데 어떻게 안 재밌겠어요? 네. 무대는 선동입니다, 여러분. 네. 네, 이런 느낌. 네. 아, 지금 드라이브 할 때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오늘 좀 산만하네요. 네. 자, 다시 프론트 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짓은 안 하지. 메탈리카는 클린에다 코러스 걸어줘야 되는데 네. 아 이런 느낌인데 아, 맞아. 쭉쭉쭉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연상 안 되는데 표현이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소리입니다. 가 픽업 잘 만드네요. 깔끔하죠? 네. 웬만큼 한 데다 웬만큼 수준급 기타를 적강해서 찾을 때 네. EMG가 들어갔나 찾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EMG 사운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EMG가 들어가면 최소한 기타 기본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스테로이드라 스테로이드, 네, 스틱백 같은 느낌. 네, 스틱백 네. 같은 거라 기타가 가진 점수가 70점이면 이걸 90점, 100점으로 끌어올리는 게 그렇죠. 아, 이 픽업이 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EMG를 다는 순간 EMG 예, 소리만 난다. 네, EMG 소리만 나고 이제 포트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되고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사실. 예,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추럴한 맛은 사라지지만 최소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뭐지? 아, 뭐 적절한 비유 없을까? 그 분리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 매트릭스 3탄에 보면 네.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로봇 크고 운전하고 막 타타타당 쏘고 멋있잖아요. 네. 그건 최소한 탈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부에 심는 거지 몸에 기계팔 그런 느낌이죠.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네. 네. 그렇지만 기능은 보장한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선호하시는 픽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어 픽업입니다. 많이 안 늘려줘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본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중중중 수영 기타 나도 될 것 같은데 해필드 모델이니까 안 나오겠죠. 네. 정말 연주하기 불편하네요. 네. 아, 정말 연주하기 불편하지만 팔이 길어야 되는데 이거. 아, 네. 근데 그래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어필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품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이에요. 네. 한국 정말 기타 잘 만드죠. 네. 네. 월드 악기. 네. 월드 악기. 네. 역시 코리아가 네.
근데 뭔가요 느낌이요 저 개인적인 사견인데 저번에 리뷰했던 딘 기타 예, 그것도 W 시그널 시리얼이었는데 예, 비슷한 느낌 예, 네. 하지만 이건 락킹 튜너니까 또 거기서 오는 차이점 그것도 매트였어요 예, 매트 피니시였고 공동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디자인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렇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예, 거죠. 디자인디드 바이 ESP라는 거. 예, ESP가 설계도 거. 다 이대로 그렇죠. 해. 이렇게 예, 빅피처는 다 ESP가 그렸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한번 이제 그럼 본격적인 연주는 뭐 헤비메탈로? 아, 제가 예, 뭐 최근에 시청하신 분들께 제가 고해성사를 하자면 엔터테인먼트만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 또 하면 좀 여러분께 좀 세퍼츠로 하세요. 세퍼츠로. 자, 짠짠짠 짜라 짜라 짜라. 네, 이제 옛날 다 카피해서 내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예. 기억나는 거 뭐 있을까요? 제, 기억을 다 찾아서. 그러니까 입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세드버츠로도 쨍쨍쨍 쨍쨍쨍쨍쨍. 세드버츠 다 할 수 있는데 아까 뭐 시그 앤 디스토리도 잠깐 치는 거 같았는데. 예. 아니 그 항상 시그 앤 디스토리 할 때 시그 앤 디스토리 이거 항상 하시니까. 아, 예. 거기까지만 따라하고. 거기까지만 따라하고. 입만 따라하고 계신만 예. 요새. 예. 디리리리리리리 네. 디리 그러면 한참 찾아야 돼. 어디지? 그러면 어떻게 리뷰 그래도 메탈리카 시그네처인데 메탈리카 스타일보다는 뭐 네. 메탈리카 뭐 하나 가. 엔터테인먼트 또 가요. 반성하고 다음에 뭐 하나 더 연습해 오죠. 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메탈리카 야 잠깐만. 제가 그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예, 메탈리카의 팬인 학생을 레슨을 하는 관계로 그 학생을 가르치면서 메모리가 돼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레슨을 하면서 메탈리카를 좋아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요즘에. 아. 누구 좋아하니 뭐 로벤 포드요. 그렇다 이걸로 로벤 포드 이러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하, 아쉽네. 그럼 뭐 이걸로 뭐 그래도 헤비한 거 리프 나오는. 메탈리카 풍의 백킹 트랙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물타기를. 자 이게 여기서 노선이 가 있는데 제임스 해필드의 길과 커크 햄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커크 햄의 길로 가는 거지. 곡 잊어버리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 한번 듣고. 제품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리카 향기보다는 정체모를 트래시 메탈 풍의 백킹 트랙으로부터 연주 잘 들었습니다. 트래시 메탈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먼지 털이를 안 해. 이, 네. 어, 활백은이라고 하나요? 여기 네. 활백은? 네. 안 털어가지고 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털 때마다. 네. 고통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어. 그 뭐랄까 극단적인 디자인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그 정말 많은 이런 헤비 쉐입 기타들이 나왔습니다. 네. 뭐 X자로 된 그 판테라의 그 기타리스트 누구? 예. 다임백 데럴이요. 다임백 데럴이 네. 치던 그런 딘에서 나온 그 X자형 네. 기타부터 해서 그다음에 피시리치에서 나온 저 저기 저거 네. 기타. 익스플로러 몇 가지 사랑받는 네. 쉐입들이 헤비 쉐입 기타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지금까지 단연 살아남는 쉐입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플라잉 V가 있고요 하나 또 익스플로러입니다. 네. 두 가지 디자인이 극단적으로 살아남아 있고 그 외에 약간의 변형, 그러니까 비대칭 플라잉 V라든가 아니면 좀 더 거기서 변형된 익스플로러 모킹보드 형식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디자인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공학을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네. 이게 인체공학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 벗어나서 거의 마지노선이죠. 네, 여기서 예를 들어 이게 없어봐.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아 어디서 놓고 칠 수가 없어. 없으면 되게 적나라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농담이었습니다. 예, 네. 적나라해진다고요? 네, 농담하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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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서 정말
이것마저도 불편하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텐데요. 좀 익숙해지면 좀 이거 그래서 적응할 만하니까 아직 네. 사람들이 쓰는 거겠죠. 네.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여전히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네. 제가 볼 땐 소량 그래서 10에서 네. 15 정도는 네. 전 개인적으로 플라잉 부위 보면 지금 아 그 바디쉐이밍 좀 틀린데 블랙홀 선배님들 많이 생각나요. 네. 여튼 그래도 지금 또 그 프리즈몰 이런 데 가면 네. 절대 안 오실 때 있겠지만 그런 공연장 프리즈몰에 가면 네. 그 메탈 밴드들이 아직 많이 올라옵니다. 저는 동네 근처도 있고 이제 아는 학생들이나 제자나 이제 그 옛 형님들이나 네. 혹은 동료분들이 이제 초대해서 이제 가보게 되는데 가면 많이 봅니다 이런 헤비쉐이. 그런데 네. 가가지고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메고 있으면 반역자 느낌이거든요. 반역자. 거기는 아직도 베이스는 스펙터 돌굴러 가는 소리 내고 있고 털털털털 아. 막 이렇게 나고 있고 아 로우 오연인데 로우 B가 아니고 로우 A인 것 같아요. 아. 어디까지 심장 후벼팔 건지. 그러니까 뭐 스펙터 하니까 또 기승전 판테라 또 생각나고 네, 뭐 다 대부분 그런 헤비제비터들을 이용하고 네.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시장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 한마디를 해주세요. 이 그분들은 이래서 이걸 사야 한다. 뭐뭘 얘기해야 되지? 블루스 기타리스트 관점에서 추천해 네. 보셔요. 어쨌든 어떻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무슨 예. 뭐, 당신은 이걸 사야만 한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은 근데 외관은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무대복은 항상 올블랙으로 좀 초이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 말고 뭐 할 얘기가 뭐가 아니, 있나요, 제가? 그밖에 이제 예. 플라잉 브이인데도 이게 각이서 좀 잘 나요. 여기가 이제 엣지가 좀 다르게 변형돼서 조금 더 좀 더 요즘 식의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그쵸, 있고요. 이렇게 보면 보이네. 예. 그다음에 EMG 픽업을 채택해서 좀 더 상쾌한 하이 클린 톤에서도 그렇게 먹먹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전에 예. 계셔야 되는 분이 이런 그 플라잉 브이 쓸 때 예. 이렇게 클린 톤에서 많이 포기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 크로스 없이도 클린 톤이 굉장히 훌륭해요. 훌륭했죠. 예. 그다음에 에보가니 에보가니 너무 예. 많이 급했다. 예. 에보니와 마호가니 조합에서 나오는 그 어쩔 수 그 뭐랄까 단단한 어떤 소리가 나야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샌넥이죠. 네. 방식이 샌넥으로 네. 내려가는데 네. 이 샌넥 방식에서 오는 또 중중중이 있죠.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볼톤이 가장 밝고요. 샌넥이 중간 지점을 차지하고 그렇죠. 스로넥이 가장 어둡습니다. 네. 음색으로 치면. 근데 이제 그 중간 지점을 해서 어택과 어두움의 밸런스를 좀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될 때 이제 볼톤 악기들은 싱글 픽업과 그래도 잘 어울린다고 제 생각하고 험버커 픽업은 수르넥이나 샌넥과 잘 어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많이 출시가 돼 있고요. 네. 네, 공합이 잘 맞기 때문이죠 또 그게 그때 네.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안정성 그러니까 이 최대한 안정성을 보장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매트 피니시에서 오는 이 고급스러운 느낌도 잘 재현해냈고요. 아까도 네. 말했지만 여기서 유광으로 가면 유치해집니다. 네, 그렇죠. 아까 말했죠. 고스트라이더가 지옥에서 왔는데 오토바이가 유광이야. 블링블링 이렇게 우우우우 막 이러면서 튀어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할 수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제 지옥에서 거친 느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매트한 느낌. 프렛잡도 매우 잘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넥 뒷면에 이게 매트라서 이건 뭐 싫어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네. 오히려 하이글로스 싫어하는 분들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기타들이 하이글로스 처리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예. 지옥에서 왔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점수를 내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는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4.5점 드릴게요. 아, 오늘은 줄곧 4.5점. 예, 저는 여기서 이제 ESP가 셰프의 킥으로 잘 넣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은 거죠. 아까 전에 말했지만 클린톤에서 마저도 이 디자인에서 클린톤에서 마저도 EMG가 위력을 발휘하네요. 네. EMG 사운드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 클린톤 진짜 좋다. 건전지는 어디 들어가는 게 있나요? EMG 쓰면 항상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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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네. 배터리 리프가 네.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네, 그렇죠. 어려워요. 굵딱굵딱굵딱굵딱. 예, 그렇습니다. 배터리 커버가 근데 좀 용이하게 조금 예, 나사 방식이 아니라 조금 똑딱이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가 생각... 절감이죠, 그런 예, 건. 원가 절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네. 정말 여러분들은 기타를 열심히 치는 사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 1년에 한번 갈까 말까요? 그렇죠. 네. 지금도 달고 있거든요. 꽂아놓으면 다니까. 예. 꽂아놓으면 다는데 예. 일반적으로 8.5V 이라 떨어지면 소리가 갑니다. 8.5V가 떨어지려면 네. 제가 볼 때는 꼽아놓고 100시간을 쳐야 되는데 일부러 꼽아놓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100시간을
한 달 안에 소화할 네. 수 있을까요? 제 네. 생각에는 한 3달 걸릴 것 같아요. 공연하시다가 배터리가 닳아서 퍼즈 이펙터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손으로 승화시키면 네, 아, 될 것 같습니다. 퍼즈라고 생각하고? 네, 퍼즈라고 생각하고. 네. 지미 핸드릭스로 노선 변경을 하셔서 네. 네, 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대체적으로 기타 평이 좋네요. 아 근데 그만큼 좀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젠가 그 예. 하야송 꼭 그, 예, 저기 디지털 싱글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예. 하고요. 네. 지금까지 강창용, 네, 임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